운조 커피의 매력은 밤에 더 발휘가 되죠. 좋은 분과 좋은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느낌, 집안을 가득 채우는 향기, 운조 커피 여러분도 꼭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도 잘 옵니다, 생각보다. 예. 아마 잠 잘 오는 카페인이 아마 함유가 된 것 같습니다. 운조 커피, 잠도 잘 오고 각성 효과도 뛰어납니다. 참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양립하는 운조 커피. 자, 이제 오늘 예고를 좀 해드린 것처럼 ESS, 정말 미래는 이 ESS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ESS만 20년간 연구해 오신 우리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의 박연주 선임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3프로TV는 처음이시... 네, 세 번째입니다. 처음이실 리가 없잖아요. 네, 프로님 박연... 처음 뵀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연주 선임 연구위원이 처음 오셨을 정도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저희가 잘못된 프로입니다. 그럴 리가 없고, 역시 예상대로 우리 박연주 선임 연구위원님은 세 번째 나오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ESS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해주시는데, 이제 그 전에 태양광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올해 사실 태양광 업체들 굉장히 주가가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일까요? 태양광 관련돼서. 네. 가장 많이 오른 업체는 그 원재료 만드는, 원재료 생산한 거기 아닙니까? 아, 생각보다는 그 네. 미국의 분산형 인버터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인버터? 네, 인버터라고요. 네. 저희가 태양광 시스템을 보면 이 태양광 발전은 기본적으로 직류로 생산이 되거든요. 네. 이걸 교류로 만들어주는 부품이 인버터입니다. DC to AC.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이제 네. 에디슨 to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혹시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테슬라와 에디슨의 직류교류 전쟁이 있었던. 못 봤습니다만 꼭 챙겨보겠습니다. 이 분야 하시면서 그러면 안 보시면 안 되죠. 네. 네. 영화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커런트워입니다. 커런트워. 네. 네. 그 컴버비치라는 네. 얼굴 아주 긴 네, 셜록 주인공. 네, 셜록. 네, 네. 그분도 나오잖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DC를 AC로 네. 변환해 주는 그 회사가 지금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 DC를 AC로 바꿔 주는 인버터 자체는 원래 커머디티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인버터를 더 개선시킨 분산형 네. 인버터라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보통 태양광 시스템 같은 경우는 네. 모든 태양광 패널을 하나의 인버터로 이제 전환을 시켜주죠. 그런 걸 이제 중앙 집중형 인버터라고 부르는데요. 네. 분산형 인버터라고 하는 거는 각 패널에 소형 인버터를 하나씩 붙이는 겁니다. 아, 패널마다? 네, 패널마다. 그럼 거기서 바로 교류 전류가 나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뭐가 좋으냐면 네. 이제 중앙 집중형 인버터 같은 경우는 네. 패널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이 다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네네네. 네, 근데 분산형 인버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패널이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패널들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좋은데요? 전체 시스템의 효율이 올라가는 인버터입니다. 네. 그거를 만든 회사가 근데 미국에 있습니까? 네, 미국에 두 개 업체가 있는데요. 네. Enphase라는 회사와 SolarEdge라고 하는 회사,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SolarEdge랑 Enphase. 네. 그래서 이 시장이 앞으로 그러면 굉장히 그 기존에 있는 패널에 얘만 붙여도 됩니까? 아니면 기존의 패널도 교체를 해야 됩니까? 새로 패널을 설치할 때, 새로 태양광을 설치를 할 때 이 분산형 인버터 시장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패널마다 다 인버터를 붙여야 되니까 단가가 초반에 좀 높겠죠. 이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전력용 반도체를 어떻게 만드느냐의 기술이거든요. 네. 이 각 패널에서 나오는 전력들을 최대 출력을 최대한 뽑아내가지고 전체 네.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어떻게 보면 태양광의 브레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품들입니다. 네, 지금 뭐 채팅창에는 그 도란수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아, 네, 그렇죠. 도란수랑은 또 다르잖아요. 도란수랑은 다르죠. 네네. 네. 도란수 아시네요, 그래서.
아,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산형 인버터 시장이 앞으로 확대될 것이고 네. 앞으로 새로 태양광 하시는 분, 태양광 하는 사업자들이 당연히 이거 안 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장이 처음에 이제 가장 고가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주거용 시장부터 채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집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미국의 주거용 시장에 이 두 업체가 들어가서 네. 한 5년 만에 마켓 시어를 90%까지 가져갑니다. 아, 앞으로 5년이야? 아니, 지난 5년간? 네, 미국의 주거용 시장은 이미 90% 정도를 다 먹었고요. 아, 이미 꽤 잘하고 있는 회사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업체들이 이제 네. 해외로 진출을 시작을 했죠. 최근 한 1, 2년 사이에. 네, 그래서 네. 유럽, 호주, 일본 이런 지역들을 이제 막 들어가는데요. 네. 그래도 전 세계의 인버터 시장에서 이 두 개 업체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5%가 아직 안 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기술적인 배경이 워낙 없으니까 좀 어리석은 질문 같긴 합니다만 얼핏 듣기에 패널에 교류를 직류를 바꿔주는 거는 네. 아니 참 직류를 교류를 바꿔주는 거는 네네. 아주 어려운 기술은 아닐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 인버터는 이미 커머디티 시장이었었어요. 아. 중국의 화웨이라는 업체가 이 네. 업체였고 뭐 굉장히 아. 많은 업체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시장이었는데 네. 이게 분산형 인버터로 가면서부터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여러 개의 패널이 최대의 출력을 낼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기술이 필요한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사실 생산은 거의 아웃소싱하고요. 네. 핵심은 소프트 설계 능력과 반도체 설계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가정용에서 꽤 많은 수요가 좀 있었고 이게 산업용으로 이제 커져 나간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 해외 시장으로 가정용인데 미국 가정에서 유럽 가정으로 이렇게 확대가 네, 네, 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정용이 아닌 상업용, 상업용 빌딩이라든지 유틸리티. 네. 발전소 시장 이쪽으로 지금 계속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약간 제 지금 드는 의문은 만약에 이게 정말 다른 데들이 침입하지 다른 회사들이 이게 덤벼들지 못할 정도로 꽤 어려우면 아마 가격이 적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 높은 가격이 만약에 이 패널마다 다 플러스 플러스 된다고 치면 네. 가정용에서 굳이 EI를 써서 그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 사고를 대비해서 뭐 이걸 굳이 그 비용을 네, 감당을 네. 할까? 오, 일단 사실은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이미 한 5년 사이에 이 두 개 업체가 시장을 다 먹었으니까요. 다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베네핏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패널이 깨지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뭐 낙엽이 떨어진다든지 먼지가 네. 쌓인다든지 그늘이 진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 되게 많이 발생을 하는 일이거든요. 아, 그런 것 때문에도 어떤 패널 하나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다 네. 못 쓰게 된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전력을 생산하는 양이 한 네네네. 패널 때문에 다 떨어지게 되는 건데 아. 이거는 이제 뭐 하나의 패널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을 할 수 있는 네네네. 상황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분산형 인버터 시장 네. 이 분산형 인버터가 혹시 뭐라고 부릅니까? 이 미국에서는 분산형 인버터가 사실 이게 제품이 좀 제품명이 다 다르고요. Enphase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부릅니다. 인버터를 소형화해가지고 패널에 네. 하나씩 하나씩 붙인다고 해서 마이크로 인버터라고 부르고 마이크로 인버터. 네,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또 좀 다른 네, 접근법이고요. 그럼 이제 이거 관련해서 ESS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ESS 같은 경우는 네. 이 회사들이 인버터랑 ESS를 결합한 제품을 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인버터랑 이걸 결합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ESS라는 것이 결국 태양광에서 발전하는 전력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네네. 저장을 함으로써 해가 비치지 않아도 네. 우리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네. 그러면은 그 전력을 또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그런 네. 이제 시스템 컨트롤러가 필요하고 그걸 이제 인버터랑 다 결합을 시킨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단가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Enphase 같은 경우는 네. 그 분산형 인버터 가격이 뭐 가구당 1이면은 이 ESS 결합 인버터면 5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매출이 확 늘어나는 거죠. 아.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 전력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캘리포니아 산불도 났고 아. 동부 지역에서도 이제 전력 문제 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전력 회사들이 가구에 전기 공급을 잘 못했던 일들이 많았다고요? 네, 뭐 이제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아. 캘리포니아 네. 같은 경우 산불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네. 정전이 났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네. 뭐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태풍 때문에 좀 정전이 많이 났었고 이러면서 미국에서 올해 ESS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최근에 테슬라가 ESS 판가를 막 올리고 뭐 실제로 이 업체들도 우리가 지금 ESS를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공급 제대로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말씀하셨던 그 두 회사 예를 들면 엔페이지나 솔라이지 같은 데가 네. 분산형 인버터 플러스 ESS까지 패키지로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아니면 네, 팔기 아, 시작을 한 것이죠. 아. 지금 현재는 이제 인버터가 메인이고 네. 이제 ESS를 결합한 제품이 출시가 된 거고요. 결합한 제품의 채택률이 엔페이즈 같은 경우는 이제 7월에 그 제품이 나왔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4분기에 한 5% 정도 채택을 하지 않을까 소비자들이 네. ESS 결합 제품을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아, 8에서 한 10% 정도 채택을 하는 것 같다. 생각보다 아, 되게 채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채택률이 그렇게 예상보다 빨리 올라간 겁니까? 그게 이제 전력 공급의 문제가 올해 특히 미국에서 있었고. 심각해지면서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가격이 결국 ESS는 배터리 가격이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아, 그렇겠죠.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배터리 가격이 최근 몇 년간 많이 떨어지면서 ESS가 이제 경제성도 갖추기 시작을 했기 때문이죠. 아, ESS의 제일 큰 저 가격 그걸 차지하는 게 이제 그 배터리 가격인데, 그렇죠. 배터리 가격이 네. 많이 떨어졌군요 지금. 그렇죠. 전기차 덕분에, 예, 전기차 덕분에 이제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네. ESS를 설치를 하는 게 돈이 되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전력 공급이 올해 좀 불안정해지고 네, 이러면서 네, 네. 더 많은 업체들 사람들이 이제 ESS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땅덩어리 워낙 넓고 그렇죠. 이제 집들도 다 이렇게 좀 분산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네. 사실 뭐 정전도 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뭐 태양광 패널 달아놓을 만한 곳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ESS 플러스 뭐 인버터 같은 거 같이 하는 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사실 그렇게 막 저 많이 채택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린 전력 공급도 굉장히 안정적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까지 네. 오기 전에 네. 이 업체들이 미국에서 엄청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올해 4분기만 해도 네. 채택률이 10%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게 내년 내후년에 20%, 30%, 50%로 가겠죠. 그러니까 특히, 20%, 20%, 30%라는 거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정 중에 그렇죠? 8%, 10% 뭐 이렇다는 거죠. 그렇죠. 전체 가구 수는 아니고. 그렇죠. 태양광을 설치하는 고객들 중에서 ES 제품을 채택하는 비중이 계속 늘어나는 네. 거죠. 그러면 전체 가구 수 중에 혹시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는 비율이 뭐 정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나 혹시 지금 되는 상황입니까? 앞으로 뭐, 얼마나 커질지 또 봐야 되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네. 발전량 중에서 태양광이 네. 차지하는 비중을 네. 보면은 뭐 10%가 안 되니까요. 여전히 이제 90% 이상의 이제 발전은 가스 네. 석탄 뭐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지역별로 이제 서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늘어나죠. 캘리포니아 이런 지역들은 네네. 뭐 태양광 발전비도 한 15%까지 올라가지만 뭐 다른 지역들은 사실 굉장히 낮은 상태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곧 그만큼 클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바이든 이제 아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네. 바이든이 이제 뭐 정권을 잡게 되면은 네. 바이든의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태양광 네. 설치 확대잖아요. 네네. 근데 태양광 설치를 확대하게 되면은 ESS를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설치 비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ESS를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ESS 설치 비중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뭐 10%, 20%, 30%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뭐 30%, 50%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30%까지는 어쨌든 뭐 30, 40, 50갈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몇 년이 걸리냐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몇 년 정도로 혹시 보고 계신지? 일단 회사에서 보는 거는 뭐 한 2, 3년 내에 한 20% 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 3년 내에요? 네,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더 빨리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제 요인이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이겠죠. 근데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면서 태양광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ITC라고 하는 지원 제도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지원 제도를 지금 뭐 바이든의 기본적인 공약은 연장. 연구 영장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ESS 자체에 대한 네. 세금 지원도 공약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실제로 뭐 일정 부분 시현이 되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배터리 가격의 하락 속도인데요. 네.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 가격 뭐 반값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반값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배터리 가격이 테슬라 때문에 빨리 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가격 여기서 한 30% 정도만 떨어져도 채택률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겠죠. 네, 네, 네. 그 30% 떨어진다, 50% 떨어진다는 거는 그 용량 같은 용량 대비 이제 그 정도로 떨어진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1기가와트, 아, 1기가 너무 큰가? 네, 1kWh당. 네. 1kWh당. 네. 아, 그러면 분명히 뭐 배터리 가격은 떨어지고 그다음에 태양광 설치하는 것들은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 회사들은 당연히 이제 커질 가능성이 뭐 어찌 보면 명약 관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면 이들 말고도 이 두 회사 말고도 어쨌든 뭐 뛰어들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요 회사들이 지금 뭐 반도체나 어떤 기술적인 나름의 뭐 잘 진입 장벽 같은 걸 네. 세워놨을지 몰라도 네. 뭐 결국 반도체 뭐 우리 또 삼성전자 있고 뭐 네. TSMC도 있고 뭐 네, 있을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얼마든지. 네.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단은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사실 경쟁 심화를 논하기에는 시장의 네. 침투율이 아직 너무 낮은 면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태양광이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 한 15에서 20기가와트 시장이거든요. 네. 근데 ESS가 깔린 거는 작년에 1기가와트 아워도 안 됐어요. 네. 사실 이제 15기가와트 아워가 ESS가 다 깔리게 되면 네. 보통은 4시간 주기를 친다고 치면 한 60기가와트 아워 정도가 다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재 시장 사실은 아직 굉장히 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ESS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모든 업체가 다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측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엠페이즈라는 회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네. ESS의 배터리로 LFP 배터리를 씁니다. LFP? 네, LFP라고 이제 배터리의 양극재를 LFP라고 하는 양극재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업체들은 보통 NCM이라는 양극재를 네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NCM 배터리가 좀 더 품질이 좋죠. 니켈 코발트 망간.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니켈 코발트. 네. 그래서 NCM 배터리가. 아, 제가 아는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제가. 어떻게든 네. 말씀드리면 네. 안 좋은 습관이 좀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NCM 배터리가 사실 더 비싸거든요. 품질이 네. 더 좋고. 근데 엠페이지는 싸고, 이제 품질이 좀 떨어지는 LFP 배터리를 가지고 ESS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ESS 같은 경우 판매 가격이 인버터의 5배란 말이죠. 그럼 배터리 가격이 들어가고 이랬으니까 5배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마진은 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 3분기 같은 경우에 ESS 제품이나 인버터 제품이나 마진이 똑같아요. 마진 되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들은 NCM 배터리를 쓰는데 네. 이 회사는 LFP를 쓰면서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개선을 시켜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 기술력이 이제 저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아직은 뭐 시장 침투율도 좀 낮은 상황에서 두 회사가 그 나름의 어떤 진입장벽 같은 걸 잘 만들어 놨고 혹시 이 회사들이 뭐 어떤 뭐 설계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술적인 특허 같은 걸 잘 좀 보호도 받고 있습니까? 네, 다 보호를 뭐 특허도 되게 많고요. 지적재산권도 다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좋죠. 네. 그로스 마진이 다들 뭐 30% 이상씩 나오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들이 지금 혹시 가격을 좀 여쭤봐도 되나요? 밸류에이션은 꽤 네. 비쌉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뭐 네. 회사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서 뭐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PER로 내년 PER로 뭐 엠페이즈 같은 경우는 한 90배 정도 받고 90배요? 있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뭐 싼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어차피 ESS 시장은 갈 거고 네. 그리고 이 태양광 시장도 갈 거고 네. 거기서 사실 핵심적인 수혜주인 건 맞거든요.
사실 저희가 태양광 업종들에 많이 투자를 하지만 네. 저도 태양광 업종을 이제 꽤 오래 봐오기는 했지만 네. 태양광 업종에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고 네. 제일 큰 문제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고 네. 그리고 산업이 계속 발전을 하면 할수록 이 회사들의 경쟁력은 계속 쌓이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이 시장을 앞으로 성장하는 태양광 시장과 네. ESS 시장을 보고 중장기적으로 종목들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회사들 가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한 이게 그런 몇 개월 전에 이제 그런 논리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네. 5G가 안 갈 수가 없고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4G 다음 네. 5G인데. 네, 네. 뭐 단지 시간이 좀 늦춰질 수는 있으나 언제든 반드시 갈 거고. 그리고 뭐 전 세계가 다 채택을 할 건데 핵심 회사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조금 비싸더라도 어차피 갈 거니까 커질 수 밖에 없는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나름의 이제 약간 마음을 줬단 말이죠. 근데 네. 지금까지도 네.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 아픔을 혹시 난 또 겪을까봐. 네네. 그래서 좀... 뭐 네. 그래서 이제 회사들의 실적도 사실 중요하고 네. 회사들이 계속해서 분기별로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네. 지금 엠페이즈 같은 경우는 일단 ESS 같은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채택률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근데 그 ESS 단가가 이제 워낙에 좋고 마진이 좋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주가는 뭐 지금도 비싸지만 연초라고 안 비쌌겠습니까? 계속 비쌌지. 계속 비쌌지만 이제 기대치를 계속 비트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네.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이제 이 정도의 퀄리티와 성장성을 가진 회사들은 싸게 사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뭐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있어서 뭐 같이 빠지는 건 빠질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뭐 계속 올라가는 방향성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혹시 그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회사에서 네. 자체적으로 그냥 네. AC로 전기를 보내주는 이런 상황이 혹시 생겨갖고 힘들어지진 않을까요? 네. 그게 이제 결국 경쟁의 심화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태양광은 다 직류로 생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네. AC로 바꾸려면 어차피 인버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 얘네 인버터를 가지고 가서 쓰든지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네. 이 전력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또 사실 네. 이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서플라이어를 바꾸지 않고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이 결국은 가려고 하는 게 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결국은 가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의 고객들이 있으면은 네. 어떤 지역의 고객들은 어느 시간에 전력을 많이 사용을 한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플랫폼 사업처럼 가는 네.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가 필요한 ESS 배터리 용량이 네. 10kWh인데 혹시 몰라서 15kWh짜리 배터리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단가가 높죠.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네. 이 기업 이 자기들 고객들의 네. 이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코스트 이펙티브한 굉장히 이제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이제 스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ESS 관련 아니면 아예 오늘 뭐 소개해주신 이런 분산형 인버터 플러스 ESS 이런 이제 회사들 혹은 뭐 태양광 쪽에 투자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 네. 이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뭐 리스크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네. 투자할 때 이런 것 좀 고려를 잘하고 하셔야 된다고 많이 팁을 주실 만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 글로벌 태양광 업체도 되게 여러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말씀에 소재 업체도 있고 네. 뭐 셀 업체도 있고 메이퍼 업체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소위 업스트림 업체들을 네. 이제 많이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네.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변동이 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사 산업은 계속 커지는데 네. 회사는 돈을 못 버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업체들이 동시에 설비를 늘리기 때문에 설비를 늘리는 것이 그렇게 네. 어렵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태양광을
오랫동안 커버를 해왔지만 네. 이제 제가 쿨이 하다가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네. 그런 경우들을 보면은 태양광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정책에 많이 좌우가 되고 수요의 변동성도 심한데다가 특히 이제 그 공급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쉽게 늘어날 수 있는 제품군들은 네. 실제로 공급이 되게 많이 늘어났었던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업체들을 더 추천을 하는 이유가 네. 사실 이제 태양광 산업은 근본적으로 수요 예측이 쉽지가 않고 네. 특히 이제 업스트림 쪽은 공급이 쉽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뭐 그래도 그중에서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변동성이 꽤 클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확실한 이제 진입 장벽이 있고 그리고 산업이 성장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침투율이 되게 낮으니까요. 네, 네, ESS도 네. 그렇고 분산형 인버터도 그렇고. 아, 그리고 아마 또 하나의 리스크가 있다면 정프로가 지금 관심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이건 아마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반드시 이건 참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네. 정프로가 혹하는 순간. 그 주식은 쉽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튼 그 분산형 인버터 플러스 ESS라는 요 패키지 요거는 미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당연히 채택을 할 만한 여러 요소들 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이라든지 아니 당선 이제 거의 유력 거의 당선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미국의 전기 상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괜찮은 상황인 것 같다. 다만 지금 조금 비싸지 않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SS 시장이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또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은 정당화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두 달 후에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두 달 후에 모셔서 뭐 그때 말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분산형 인버터. 저는 약간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요. 이것과 함께 ESS로 패키징을 해서 지금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분은요. 미래세대우 리서치센터의 박연주 선임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